자, 9번은 접속사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웬만하면 좀 틀리면 안 됩니다. 그럼 뭐 어떻게 안 틀리면 되겠습니까? 일단 빈칸에 있는 부분까지를 어떻게 쭈루룩 좀 읽어주세요. 읽어주시고 특히 여기 이제 접속사 관련된 거그 단어 뜻 모르면은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even so,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reafter, 그 후, meanwhile 이거는 한편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이런 느낌이고 for instance는 얘가 되겠죠. 그럼 보니까 모든 살아있는 랭귀지가 뭐하다? are in flux. 이거 변한다. change다. speakers innovate new forms. 말하는 화자들이 혁신시켜요. 새로운 형태를. both the vocabulary and syntax of living languages. 이거 뭐 어휘나 어떤 구문을 바꾼다는 거네요.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altered, 변화되고 있다. 이것도 change네요. and though. 이러한 변화가 종종 너무 미묘하대요. 그래서 그들이 거의 인지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명확하게 over the long span of time. 어떻게? 시간이 흐르면은 명확해진다. 자, 블랭크. When modern readers read Shakespeare. 이거 뭐예요? 구체화된 내용이죠. 구체화됐으니까 지금 뭡니까? 일반, general에서 specific하게 넘어가는 거를 챙겨주는 거는 for instance가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답은? 네, 뒤로 가면 되겠죠. 오케이. 어렵지 않습니다. 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뚜렷하다. Even so,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하다. 그 뚜렷한데도 불구하고 뭐하다? 뭐뭐하다 이런 내용 나와야 되거든요. 만약에 A가 들어가야 된다면.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여기서는 그냥 말 그대로 변화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셰익스피어 작품이 이랬는데 뭐다? 영어가 이렇게 has undergone changes, 어떤 변화를 겪어왔다는 거 우리가 알수 있다 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내용상 양보의 구조가 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네.